Times. 네, 이번엔 조그만 그레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레치도 이제 뭐 오래된 걸로는 방금 저희가 직전에 있었던 에피폰이랑 뭐 진배 없을 정도로 에피폰이 이제 그 오스만 제국까지 하면 한 150년 된 거고 지금 그레치는 125년이 됐습니다. 네, 125년도 그 독일계 이민자인 프레드리. 네, 네 그쪽은 오스만 이민자고요. 네, 그래서 이민자가 이제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들여온 브랜드들이 보통 이제 한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레치도 만만치 않게 125년이라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기타는 센터블럭 주니어 센터블럭이 있는 세미할로우의 주니어 사이즈 할로우바디 기타인데요. 할로우바디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대신에 이제 픽업에 브로드트럼 픽업을 사용을 해서 강한 힘을 주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오늘 픽업 설명을 저기 이제 버즈비 설명에서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설명이라 여러분들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파워는 픽업의 아웃풋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오버롤 소닉 사이즈 말 그대로 그 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데피니션은 픽업의 아티큘레이션과 클래리티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선명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과 선명도에서 이 브로드트론이 9.5, 7.5 파워가 9.5 선명도가 7.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필터트론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필터트론이 사용되면 필터트론은 힘이 7 그리고 선명도가 9입니다. 필터트론은 필터트론 이제 선명도 쪽으로 이제 더 포지션을 맞춘 거고 풀트론이라는 픽업은 88입니다. 딱 그 중간. 79, 88 그다음에 9.5, 7.5 이렇게 있는 거예요. 브로드트론이 9.5, 7.5고요. 그리고 PAF 스타일 픽업 험버커가 이제 파워가 9.5인데 선명도가 5 뭐 이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싱글 코일의 다이나소닉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싱글 코일과 피그공의 그 딱 중간 정도 있네요. 파워가 6, 데피니션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치화를 한 게 뭐 어쨌든 그레치 기준으로 해놓은 거겠지만 그래도 그레치 안에서 필터트론, 풀트론, 브로드트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지 특성이 어떤지 보면 필터트론은 적당히 강한 하고 데피니션이 굉장히 뛰어난 네. 그리고 풀트론이 그 중간 브로드트론은 이제 선명도가 한 7.5 정도로 내려가는 대신에 파워가 9.5 그래서 얘는 이제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그렇게 브로드트론으로 좀 더 파워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 G5655TG Electromatic Centerblock Junior Single Cut with Bixby 모델입니다. 1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그레치는 메이드 인 재팬이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그리고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서 만드는데 최근에 있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만 한번 살펴보자면 G5220 Electromatic Jet BT 싱글 컷 모델이 있었는데 86만원에 72점 받았었고요. 네, 트래블 트론 저는 100%보다 더 맛있는 50% 주스. 그리고 G5230T ZFT 싱글 컷어웨이 빅스비 모델 96만원이었는데 이거는 73점 액상과당 트래블 트론 필구 트론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트론으로 대동단결했네요. 5232T 일렉트로매틱 더블 ZFT 빅스비 모델이 96만원 72.5 받았네요. 액상과당 트래블 개피가루 트론 네 feel so good 트론 네 난리 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70점대 초반의 점수들을 받았는데 가격대가 오늘은 좀 다릅니다. 100만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가격대예요.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1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3.32kg입니다 두께는 40에 아치백 아치탑 다 하면 47 정도 보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센터블락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에 씬 U쉐입 넥에 글로스 피니쉬고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크라프트에겐 누본넛에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네, 게이지에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42.86mm에 지판은 인디언 로럴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5mm입니다 24.6인치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블랙탑 브로드트론 픽업이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볼륨, 마스터볼륨, 마스터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앵커드 어저스토매틱 빅스비 B70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게 앞 픽업 볼륨이고요. 네.
요게 디피컷 볼륨이고, 네. 요게 마스터 톤이고, 요게 마스터 볼륨입니다. 야. 좋아요. 어우, 작은 녀석이 아주 부러워하네요. 좋습니다. 이게 앙증 맞죠? 네. 힘 9.5, 선명도 7.5 이렇게 또 생각하고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네.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생긴 거 같이 딱 그렇게 나오네 기타. 네. 맞게 듀얼리스트 장자로 레드락 한번 밟아볼게요. 멋지다. 확실히 그 브로드트론 설명 듣고 듣기를 잘했네요. 마샬 게인.
잘 들어봤어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마저 들어볼게요. 예. 세상 신난다. 왜 이렇게 신나는 기타가 많아?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다 위문공경 느낌인데요. 예, 그럴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이 색상이 이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한 건 Azure 메탈릭입니다. 아, 하늘색이죠? 하늘색 메탈릭 요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블랙골드 색상이 있고 에스펀 그린이 있고 캐딜락 그린이 있고 오. 오렌지 세틴이 있고 아주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는데 다 예쁩니다. 다 예쁘네요. 진짜. 와.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레치 디자인 자체가 이런 색상들이랑 다 잘 찰떡같이 네. 묶기 때문에 금장이라고 잘 어울리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잘 되네요. 오늘은 쨍한 하늘색 Azure Metallic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예상하셨겠죠? 공군 위문용 야 찰떡같이 오네. 아 알겠습니다. 공군 위문용. 아 좋습니다. 저는 그 브로드트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듣고 네, 들어서 그런지 왠지? 네, 확실히 그런 느낌.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약간 작지만 자기의 이제 큰 사운드를 네.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Welcome to My Broadway. My Broadway. 네, 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게요. 자 네. 스쿼드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 평균은 77.5. 오늘 뭐 세미얼로 바디들 다 대부분 70점 중후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점수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레치 기타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잘 보기 힘든 브랜드죠? 길드의 일렉 기타입니다. 길드의 어쿠스틱은 그래도 저희가 종종 하지만 길드 일렉은 진짜 잘 보기가 힘든데 저 예전에 저거 했던 모델인데 이번에 네. 세일 방송으로 또 오랜만에 아하.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스타파이어. 아, 스타파이어. 네, 별불이죠, 별불. 별불. 네. 다음 시간에는 길드 스타파이어 DC GVT 30% 세일 방송으로 네,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알로우 특집 쫙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길드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